있었어? 비비 잘 있었어? 비비야 어디가? 잘 있었어? 김비비 아! 잘 있었어? 아야야야 휴게소 같은 걸 차 타고 오면서도 못 들리니까 많이 배 아프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배에서 바쁘고 피곤하고 해가지고 이틀 동안 좀 씻지를 못해서 지금 얼른 씻고 나와서 밥을 먹게요. 오늘은 자가격리 이틀째고 택배 저번에 받은 것 좀 뜯어보려고요. 제가 저번 주에 비건 관련 식품들을 조금 배송을 시켜놨거든요, 집에. 그래서 저보다 일찍 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코코넛 라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두 박스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저도 라떼도 좋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아하는데 가끔 우유나 아니면 라떼를 아침에 먹으면 좀 배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그런 배 아픈 느낌도 없고 좀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코코넛 워터나 코코넛 그런 밀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 마셔보려고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한 끼리요. 인데 밤 단호박 맛 나는 건데 보니 그런 게 써 있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시켜봤고 이건 비건 테이블이라고 잠시만요. 한 박스에 6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맛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거랑 그린 이 맛이랑 그 다음 퍼플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물이라던가 섞어먹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두 박스 시켰고요. 아, 이거는 이제 크래커? 스낵인데 이것도 비건 식품 스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맛이 이렇게 초코 시나몬 크래커 그리고 얼그레이 크래커 그리고 약공 크래커 그다음 쑥 크래커 이렇게 있네요. 이거 시켰고 이렇게 밀스원이라는 곳에서 시켰는데 맵콩 달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콩고기 스테이크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스파이시 맛이고 이게 지금 다섯 개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갈릭 맛인데 이렇게 다섯 개가 또 들어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뭘 먹어볼까요? 얼그레이 크래커랑 코코넛 라떼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사실 비건 제품을 사서 하루 삼시 세끼 그리고 한 그걸 며칠 동안 먹어보는 걸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한 번 뭐 간식 정도 아니면 뭐 한 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어요. 약간 향은 조리퐁 향이 나거든요. 조리퐁 우유에 탄 것 같은 그런 향 있잖아요. 그리고 맛도 약간 그런 맛이에요. 조리퐁 우유에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맛은 아니네요. 약간 두유 같기도 하고 맛이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뒷맛에 이 얼그레이 홍차 향이 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CD 플레이어거든요. 약간 뭐랄까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your eyes closed, tighten up your blindfold. Even when it's day old, we can make a shining show. You can ditch the halo, all you do is say so. Better anyway though, as a hypocrite, you and honest all the judgments into a hole that goes forever. Until a day trip sets the stage, it's hard, harder than ever. I wanna call Mercy and Camp. Hole that goes forever. Until a day trip sets the stage, it's hard, harder than ever. So give it up, don't give it away. Just sit by. It's too big to beg an answer.며칠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오늘은 드립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볼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하려고요. 그리고 아침은 아까 먹었고 아무래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번 배터스 때 항상 이제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침 당직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제도 막 6시에 일어나고 오늘은 7시에 일어나고 막 그랬네요. 알람을 안 맞춰 놨는데도. 그래서 여튼 처음에 제가 이제 첫날 집에 왔을 때 이제 회사에서 수배해준 차를 타고 집에 왔을 때도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 전날, 전전날에도 몇 시간 못 잤기 때문에 차에서 자야 되는데 혼자 올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차에서 안 잤거든요. 그래서 안 자고 이렇게 막 졸음 참고 오다가 집에 와서도 너무 졸린데 그냥 자버리면 또 밤낮이 좀 바뀔 것 같아가지고 막 잠 오는 거 막 엄청 참고 참다가 한 9시인가 그때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한 10시 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대로 막 자버렸거든요. 간단하게 먹었거든요. 그냥 아까 계란 후라이랑 동태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레몬 주스 먹고 지금 커피 마시고 좀 정신 좀 차려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휴가 때 만든 건데 영상에서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약간 저만의 노트? 뭐 이런 거거든요. 제 별자리 만들어놨고 약간 이런 영수증. 예전에 제가 그 넷플릭스의 넥스트 인펙션 보다가 그 이런 패치워크? 영수증에서 막 영감을 받은 패치워크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직접 하나하나 다 그 프레서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뻐요. 약간 이런 물방울 느낌 하트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이게 제가 도장 찍어서 만든 거고.
제가 페이지를 맘대로 바꿔서 낄 수 있어요. 만약에 뜯어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꾹꾹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붙여봤어요. 저는 잠깐 간식을 좀 먹고 하려고요. 이거는 흑설탕에 재워져 있던 레몬이고요. 레몬 주스고 이건 오빠네 떡볶이라는 그런 체인점 떡볶이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제 엄마 오시는 길에 좀 사달라고 했어요. 전 어차피 못 나가니까 못 사 먹잖아요, 밖에서. 그리고 그냥 이 케이블을 당겨서 온오프 할 수 있어요. 이거 저 예전에 중학교 때 막 한창 GDN탑에 빠져있을 때 산 앨범인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CD 한번 이걸로 바꿔서 틀어볼게요. 오늘 커피는 이거 내려서 마실게요. 어제 그렸던 그림은 지금 이 단계까지는 완성했어요. 불을 잠시 켜봐야겠다. 지금 워키토키 이렇게 그려놨고 얼굴은 조금 더 다시 손을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채화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위에다 덧칠하고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케치를 굳이 안 해도 바로 그려도 다른 색을 위에 다시 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도 다 지금 칠을 해놨고요. 진짜 바로 그냥 이 색이요. 비비야, 너 사람이지, 사람. 응?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자고 있을까? 응?
said it's been true. Love you, then he ditched you. Nobody knowing what we into. Not because of what you've been through. I know what you can do. Why you tripping, baby? You know you ain't like it. Acting like you know what's up, but you ain't psychic. Told you nothing going down, but you ain't like it. I told you nothing going down, why you excited? I mean, we were just sitting back, you know, chopping it up, reminiscing about the good old days and all that. You know, tracking my roots,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m going. But like I say, man, always said it.이번에 아몬드 브리즈 시키면서 쿠팡에서 이거 발가락 링 하나 샀거든요. 뭐 엄지랑 검지 사이에만 끼우는 발가락 링이라던가 이렇게 다섯 발가락에 끼우는 발가락 링이라던가 다 써봤는데 아무튼 솔직히 효과가 막 크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게 완화를 해준다기보다는 좀 증상 그런 유지해주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배 탈 때나 당직 때 좀 오래 서 있고 하면은 여튼 뭐 허리도 아프고 발도 발목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발가락이 약간 좀 휘어서 이 몸무게를 제대로 지탱해 줄 수 없어서 하나? 없어서 뭐 그렇게 아픈가 해가지고 이번에 예전에 쓰던 거 말고 좀 다른 걸로 다시 사왔어요.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로 입국하신 분들은 이게 빨리 연락이 됐는데 저는 항만에서 하선을 한 거라서 그 정보가 이렇게 늦게 뭐 전달이 돼가지고 이거 물품 받는 것도 좀 늦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방금 받았거든요. 뭐냐면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라고 써 있고요. 난 15분 순환 운동 말라리아 관련해서 이런 팜플렛도 주셨네요. 이거는 자체 소독할 수 있는 살균 소독 방법. 이거는 제가 승선하고 있을 때도 봤던 이메일이에요. 받았던 이메일.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배 안에서도 선내 소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이메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고 이거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설치해서 하루에 두 번 발열 체크하고 증상 체크해서 제출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저희 이제 집에서 이 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기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코로나19 극복 슬기로운 금연 프로젝트 이런 것도 같이 왔네요.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신체 활동 체조 영상도 추천을 해주셨고 여기 있네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사용자 매뉴얼. 저는 이제 배 하산하기 전에 이미 이거를 다운로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선을 하면 자가 격리자 이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되고 상병 그러니까 뭐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 어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운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5장, 마스크 5장, 에탄올 83% 파워의 소독제고요. 이것도 주셨고, 그러니까 스트랩을 이렇게 이마에 붙이면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걸 가지고 이제 몇 도인지 대략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제 얼굴에 알로에젤을 방금 발라가지고 잘 안 붙어서 손목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색이 달라지거든요. 청색이면 그 해당 온도에 플러스 0.5도를 해줘요. 이 색깔 차이가 보이시나요? 36이 약간 푸른빛이죠. 그러면 36.5도 이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네요. 건강 지압 스트레칭?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몸이 막 찌뿌둥하고 해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이 이런 손 소독제예요. 제가 아침 세안한 다음에 사용하는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대학교 때 와서 갑자기 여드름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여드름 치료도 받고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휴가 오면 치료도 받고 막 했는데 그래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막 천연 화장품이다 막 이런 것도 막 써봤는데 이게 막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네, 화장품은 그냥 얼굴에 바르는 기초는 그냥 이거 두 개만 바르거든요. 뭐를 써도 이렇게 좀 피부가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근데 요즘에는 느낀 게 피부에 열감이 많은 것 같아서 감자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콜라겐을 시켰어요. 그 김사랑 콜라겐? 그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먹어볼게요. 제가 피부 때문에 유산균도 먹고 막 여드름 약도 먹고 하는데 이게 뭐 좋아지지 않아서 붉은기도 그대로 해가지고 여튼 지금 콜라겐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커피는 일리 커피고요. 이거는 그거 내렸어요. 일리 커피도 되게 캡슐이 다양하잖아요, 맛이. 근데 오늘은 디카페인, 파란색 디카페인 캡슐 내렸고 이거 야콘 크래커 이거랑 같이 먹게요. 근데 이거 맛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초코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세 개 중에는 이게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택배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네 통 해가지고 16주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박 콜라겐 인앤어 플러스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유통기한은 2022년까지. 이게 뭐지? 안에는 이렇게 화이트. 지금 먹어야지. 그 회사 노조에서 연락이 오셨는데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구호품? 지원 물품? 같은 거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손가락이보단 전선을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잠깐 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집에만 있는데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냥 택배 뜯는 재미라도 있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와우. 이 얼마 전에 중복이었잖아요. 오. 삼계탕. 그거랑.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심 맛있겠다. 그냥 맛있는 거 다 넣었어요. 차도 깍두기 볶음밥. 이거 맛있겠다. 생볶음밥 이것도 맛있어. 첫 번째 박스는 이거였고 그리고 근데 근데 약간 제가 시킨 게 아닌데 먹을 걸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쿠팡에서 먹을 걸 시키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먹을 걸 받으니까. 어떡해. 어떡하지 진짜? 이렇게 여기
좀 배송 중에 조금 찢어지긴 했지만 편지가 있고요. 어,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기분이 이거 받으니까 너무 이거 제가 사는 거랑 진짜 느낌이 다르네요. 와우, 대박. 어,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감자인 것 같거든요. 오또카미 아, 화이트 캐스트. 아이고, 오또카드 진짜. 커피 조회 제가 이 정도 막 이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헬리 아, 초코과자 맛있겠다. 오, 어떡해. 스탐치. 오, 어떡해. 밥에다 비벼먹고 맛있는데. 어떡해. 완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하나지만 너무 귀엽다. 그 다음, 이거 콤포스트. 대박. 콤포스트 완전 좋아하는데. 그리고, 대박. 제일 밑에 이거 있어요. 퍼즐. 대박.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몇 피스죠? 천 피스 정도는 되나? 아, 천 피스나 오 마이 갓. 그 다음 오레오즈 단단히 맛있겠다. 이거랑 초콜릿. 아, 이거 왠지 맛있어 보이고. 아, 새콤달콤 완전. 아, 어떡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어떡해. 이거랑 칸초랑 웨하스. 대박. 완전 대박. 진짜 감사합니다. 포토랑 스팸. 야, 너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책이 들어있어요. 채식주의자랑 아 이건 뭐지? 아, 선플라워 초콜릿이고, 그 다음 고백이라는. 전 이런 식으로 전 전자책을 알라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 기기 자체에도 다운받은 다음에 읽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빠르진 않지만 이렇게 이북 리더기만 해도 느낌이 있어요. 이걸 제가 밝기를 최소로 낮춰놨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최소로 낮춰놓으면 진짜 그늘진 곳에서 책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치 사발면 두 개. 이렇게 너무 네, 그 다음에 느낌 있게 나무 젓가락도. 진짜 정말 네, 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이것저것 보내주셔가지고 센스 있게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네요. 진짜 할 게 더 넘쳐나게 되겠네요. 제가 하나하나씩 퀘스트 깨듯이 해야 될 게 더 넘쳐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거 이런 것도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거 에버콜라겐 인앤어 플러스잖아요. 이거는 생기 라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박스를 같이 시켰는데 이거는 에버콜라겐 코큐라고 이건 탄력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인앤어이랑 플러스랑 코큐랑 번갈아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비비야, 그래도 자도 숨은 쉬어야지. 이렇게 자. 왜 그렇게 하고 자. 저는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 비건 테이블 이거 채식 파우더 이거 먹게요.
제가 비비 물그릇을 저번에 이걸로 새로 시켜줬거든요. 크기가 소중대가 있는데 전 중짜리로 샀거든요. 그런데 비비 맛있는 거 보니까 대짜리로 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거 쓰고 있고 이게 이렇게 투명해서 그런가 비비가 좀 맑은 물? 깨끗한 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먹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불투명한 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먹기도 하고 한번 마실 때 많이 마셔요. 어머. 지금 한 3분 전에 물 마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비비 물 마시고 물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먹네요. 이거 약 먹고 오늘은 콜라겐, 그다음 장 건강, 그다음에 이게 먹고 있는 고려원단 비타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리 커피 지금 내려놨거든요. 이제 아몬드 브리즈를 넣어서 먹게요. 진짜 이거 드셔보세요. 우유 대신에 아몬드 브리즈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고소하고 더 뭔가 맛있거든요. 오늘의 간식은 마카롱이랑 타코야키 스콘입니다. 잼도 있고요. 이게 소세지에서는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구울 때 기름이 따로 안 나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냥 물에 삶아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맵콩달콩 갈릭 맛, 이건 스파이시 맛, 그리고 이게 식물성 프로틴 소세지거든요. 근데 갈릭 맛은 확실히 고기 느낌이 좀 덜하고 스파이시 맛은 진짜 약간 맛있는 고기 맛 나는데요. 소세지는? 근데 이 소세지는 약간 향신료 같은 맛이 좀 나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금방 또 승선을 하러 가거든요. 이제 휴가가 아니라 전선이었어가지고 이제 또 스케줄에 맞춰서 배승 계를 맞췄고 승선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래 짐이 조금 많잖아요. 맥시멀리스트라. 그래서 이번에 저의 짐 컨셉트는 약간 비우기, 비워내기. 그래서 제가 8월 4일에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짐을 붙이기에는 조금 빠듯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짐을 붙여놓으려고요. 그래서 어제 우체국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택배 기사님 방문 접수를 받아놨거든요. 승선 초반에는 캐리어에 막
상자 3개의 가방까지 들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자 2개의 캐리어 하나로 줄었는데 여튼 좀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따로 구분해서 정리, 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캐리어들을 샀었잖아요. 짐을 좀 테트리스처럼 잘 싸고 효율적으로 싸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약 구비하고 다니잖아요. 다래끼용 약을 이번에 새로 또 리필을 해서 가져가려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배에 있는 약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염증이 안 났더라고요. 눈 염증이. 그래서 그냥 약 사가지고 가서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약들은 다 가져가요. 제가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추위를 잘 느끼니까 바로 입으면 따뜻해지는 가운이거든요. 아, 제가 이거는 꼭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규조토인데 S 사이즈예요. 그래서 딱 발 두 개 들어가면 적당하고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그 전에 사용했던 M 사이즈는 이거에 한 1.5배 정도 되는데 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휴대성이 일단 없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S 사이즈가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솔직히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꼭 들고 가야 되는 게 이 가끔 배가 좀 온도가 좀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수면 잠옷을 입으면 온도가 진짜 딱 맞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봉류 바지랑 윗돌이 챙기는 그런 메쉬 그 캐리어고요. 이거는 제 면생리대. 이거 가습기도 오아라는 곳에서 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제 양말만 따로 담아 다니는 그런 캐리어. 이번에 좀 줄여서 4자는 좀 그러니까 3개? 5개? 5개 정도만 가져가야겠네요. 그리고 이 노트 같은 거 있죠. 일단 먼슬리에다가는 제가 뭘 적냐면 이제 그 날에 제가 어떤 바다에 있었는지 3일에 웨스트 오브 티모르, 4일에 어디 이런 식으로 제가 먼슬리에다가는 그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위클리에다가는 배 탈 때만 적어요. 이게 집에 있을 때는 다이어리 안 적고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것 적어놓고 하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1학년이 데이워크 오늘 뭐 했다 이런 거 좀 적어놓고 하거든요. 이 메모 칸에는 지금 당장 이번 주에 할 건 아닌데 곧 다음 주나 아니면 입항 전에 해야 될 것들인데 이제 까먹지 않게 적어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어놓고 한 주가 끝나면 아 다음 주에 그 일들에 대해서 세팅을 해놔요. 다음 주에 이때 이거 하고 이때 이거 하고 미리 적어놔요. 그리고 적은 다음에 이 메모를 이제 지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어학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게 팟캐스트의 라디오예요. 그거를 이제 다 다운받아서 다니는데 보통 듣는 시간은 이제 아침 먹고 와서 브릿지 올라가기 전까지 한 10분 정도 남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틀어놓고 뭐 이거를 막 정독하고 막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거울은 제가 깨지지 않게 이불 사이나 수건 사이에 넣어서 이제 배송을 시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싸놔요. 제 취미로 할 그 북바인딩 재료들을 가져갔는데 아 그냥 좀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져가지 않으려고요. 사복인데 이제 파선할 때 뭐 여름에 내릴지 겨울에 내릴지 모르니까 옷들을 계절별로 챙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옷도 챙겨가고요. 속옷 케이스예요. 이렇게 또 따로 팔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칫솔 치약이나 빗이나 또 세면도 같은 거 담는 그런 용도이고요. 메쉬 캐리어는 상의만 그 반팔 티 있죠. 작업복 안에 입을 반팔 티라던가 아니면 재봉류 안에 비치지 말라고 입을 반팔 티라던가 그런 것들 디퓨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리딩 슈즈인데 이번에는 가져가지 말까 봐요. 이거는 빼고
저는 바깥용으로 이걸 입고요. 방 안에서만 입는 건 이거예요. 배에서 교복 바지처럼 입고 있는 건 바퀴 말고 제 방 안에서만 입는 거 있죠. 이 트레이닝 바지가 저한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티 하나에 정말 편한 그런 트레이닝 바지 같은 거 있죠. 조금 추우면 후리스 그렇게가 제 방 안에서의 옷이거든요. 방 밖으로 나가면 이런 회사에서 준 옷을 입으니까요. 이번에 저번에 제가 이거 사갔는데 돌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저건 안 들고 가게요. 멀티탭 한다음. 아 이거 제가 영양제처럼 먹은 그 다음에 페이셜 워시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하나 챙겨가고 왜냐면 그냥 자연 건조하기에는 네, 너무 역부족이에요. 헤어드라이기 하나 챙겨갈 거고 제가 챙겨갈 이불이고요. 텀블러 잠옷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 뭐 예전에 상륙을 나갈 수 있었을 때는 뭐 그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하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스케치북이랑 파스텔도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파스텔도 들고 다니는데 왜냐면 그림 그릴 용으로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지금 사실 아이패드를 샀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샀는데 이제 배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용으로 사는 거라서 여튼 이번에 저거는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부피도 그럴 뿐더러 무겁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실황사 때부터 이렇게 실황사라고 적어놨어요. 그때부터 아니면 뭐 사망사 되고 나서 계속 이런 수첩에다가 이게 바로 그 북바인딩 재료들 제가 취미로 할 것들 가져갔는데 거의 뭐 못해서 이번에 이건 안 가져가려고요. 운동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뭐 일을 한다거나 하면 이 몸도 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나 정신도 이렇게 좀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이게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본인을 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같은 것들 있죠. 배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좀 찾아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지류들 넣는 것 이런 잠옷류들 있죠. 잠옷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줄여야겠어요. 잠옷도 제가 만든 노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게 좀 무겁더라고요. 이번에 배 탔을 때 쿠팡에서 산 베개가 이거거든요. 이북 리더기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읽을 거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뭐 바디워시나 샴푸를 이제 보급을 해줘요. 그래서 가면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짐을 더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블루투스 스피커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가져가게요. 이건데 제가 작년에인가 샀었어요.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거든요. 이불은 제가 다른 걸로 들고 가려고 바꿨고 이게 기존 것보다 조금 부피가 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 5개도 넣었고요. 여기 가습기가 자세히 보시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잠옷도 어찌어찌 구겨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아,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이건 뭐냐면 칫솔 거치대예요. 그래서 칫솔을 이런 식으로 보관을 세워서 보관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trying to play you, baby. It's more than that. I'm looking for a good vibration. Shawty celebrate, but ain't no celebrations here. Trying to get paid, yeah. Thank you.